하이, 뮤비입니다. 네. 네. 오늘은 홍대에 연어, 떡볶이, 삼겹살까지 다 무한리필 되는 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홍대 연어 에이드고요. 이거 태블릿으로 메뉴 주문하는 거래요. 여기 지금 즉석 떡볶이, 허브 삼겹살, 야채 주먹밥, 그리고 연어 회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 다 무한리필 되는 게 인당 22,900원이고요. 이걸로 한번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에이드도 500원 추가하면 무한리필 에이드 할 거죠. 이렇게 하면 46,800원. 네, 어쨌든 이렇게 음식 나오기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어랑 떡볶이, 주먹밥, 그리고 김밥까지 나왔습니다. 김밥 아니에요. 삼겹살이에요. 어? 이거 주먹밥. 아니야, 너 이거 김밥이라고 그랬어. 내가? 응. 김밥까지. 이렇게 연어예요. 여기 간장이랑 와사비, 날치알, 타르타르 소스 있어요. 개인용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좋다. 야, 일단 너도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얘는 삼겹살. 셀프 초밥 만들었어요. 삼겹살 약간 달짝해. 튀겨내듯이 구워졌는데 데리야끼 소스 뿌려져 있어서 맛있어. 떡볶이 나토라떼 떡볶이 끓게. 간이 돼 있어서 진짜 편한데. 맞아. 삼겹살이 간이 돼 있어가지고 따로 뭐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야, 기대도 안 했는데 맛있다. 그치? 딱 즉석떡볶이 정석? 어디 가서 맛있는 즉석떡볶이 먹었다 할 때 그 약간 살짝 달짝하면서도 초고추장 맛 살짝 나는? 그런 떡볶이 맛? 약간 야자 쓰고 갔을 때 그 떡볶이 맛. 밀떡이 이렇게 약간 탱탱한가? 쌀떡보다? 뭐야, 맛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사비를 올리고 연어를 올려서 따뜻한 소스 이거랑 양파 양파까지 올려주면 연어 양파 초밥. 이렇게 연어 초밥입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날치알도 있어. 아, 날치알을 올렸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증오유기.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컬 좋다 근데. 얜 주먹밥. 치킨 마요, 참치 마요 이런 데서 그 치킨 참치를 뺀 맛입니다. 진짜 라볶이랑 먹어야 된다. 이제 문제 그거다. 뭐? 리필이 얼마나 잘 나온다. 되게 양심없게 나오는 데 많잖아. 이렇게 밥에다가 떡볶이도 해서 밥은 삼겹살이랑 먹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약간 참치마요 같은 맛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쌀 마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연어 혹시 이렇게. 네, 연어. 뭐지? 이거 날짜는 추가하는 거예요? 날짜는 이렇게 되세요. 아, 아, 그럼 네, 네. 날짜는 좀. 알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사람 그만 먹어야겠다. 아, 실제 물이지. 달아, 간짜 계속. 6시 드릴까요? 다 주세요. 아, 옮겨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멋있었어. 봐주세요. 리필이 연어가 처음하고 똑같이 두껍고 싱싱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접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만약에 물리거나 배부르면 이제 한 접시만 드세요. 두 접시만 드세요. 이렇게 요청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응. 물리긴 하시나요? 다 먹으면 물릴 것 같네요. 리필한 연어도 되게 두껍게 나와요. 님 지치셨나봐요, 근데? 야, 점점 배부를수록 힘들어진 것 같아. 아니,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젓가락질을 안 해. 와, 진짜 예쁘다. 한국 부증이야? 알았어, 알았어. 되게 성게알 붙은 것 같아. 아, 성게알 먹고 싶어. 아, 날치알 먹으면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야, 오늘 다른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난 날치알 좋아하는 거 같아. 날 좋아해. 나 초밥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분암. 날치알 분암. 날치도 좋고, 그, 큰게 성게인가? 그니까, 성게야. 그거랑, 타코와사비. 내가 너랑 보는 이유였어. 입맛이 똑같아. 아, 초장을 한 번도 안 찍어 먹었네. 초장도 한 번. 이번 역은 초장이 아니고 삼겹살 소스였네. 내신은 없습니다. 아, 이게 매운 소스였구나. 당황스럽네. 무슨 맛인가요? 연어의 매운 바베큐 소스 끼얹은 맛이에요. 별로입니다. 날짜 너무 좋아. 언니가 뭐 먹나 했어. 응? 마시는 줄. 나 돈 사야 되는데. 쇼핑 가자. 네,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연어에 집중을 해가지고 떡볶이랑 삼겹살 좀 남겼는데 죄송한 부분이지만 삼겹살은 조금 달아서 조금 물리는 감이 있고 떡볶이는 맛있는 거 왜 안 먹었을까? 내가 떡을 잘 안 먹잖아. 도와주지 못해. 아니야. 나도 사실 떡볶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걸? 어? 어? 네, 일단 여기 합정인가 홍대인가 상수인가? 일단 여기 홍대 연어에이드 연어 두께도 두껍고 싱싱했어요. 싱싱하고 리필도 이제 원하는 만큼 많이 주시고 리필 빨랐어 되게 바로 나와주셔가지고 먹기도 뭐 리필을 늦게 해준다거나 조금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구성도 날치알, 뭐 와사비, 타르타르 소스, 간장, 초장, 뭐 소스 되게 많고 떡볶이, 삼겹살, 주먹밥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 셀프집밥도 있고 그래서 질리지 않게 약간 여러 가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저희 쇼핑하러 갈게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